그러면요, 일단 뭐 이렇게 이틀 동안 나스닥, 그러니까 미국 쪽을 살펴보면 거기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살펴봐야 내일 아침에 흐름들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쪽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동성 장세다. 그래서 수급이 안 들어오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항상 고려를 하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돈의 흐름은요, 어느 한순간 아주 자그마한 이슈를 가지고 갑자기 뒤돌려지는 경향들이 좀그 많아요. 속도도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오늘은 경제지표도 없고, 뭐, 연준위원들의 발언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면에서 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던 컨택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다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지는 않고요. 하루하루 이제 그 언택트와 컨택트의 싸움이 지금 현재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흐름은, 그러니까 언택트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요인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보여주었던 차트처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백신도 뭐 내년도 말이나 돼야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말부터 나온다 치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 맞는 거는 내년도 중후반, 늦으면 내년도 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도 경기가 이걸로 인해서 회복된다라고 단정 짓기도 힘들고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언택트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라면 그것 때문에 또 관련된 종목들이 갈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차피 바이든 당선자는 코로나를 먼저 통제를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제를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년도 가면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면서 대체적으로 코로나에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물론 이제 공화당이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겠지만, 상원에서 어느 정도 그 합당한 논리들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받아들여야죠. 미국이니까 예. 통과가 되겠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결국은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좀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하는 게 바람직한데, 너무 빠른 것도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다. 미리 선취매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굳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매일 언택과 컨택이 엇갈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미국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광군절 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IT 업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죠. 물론 이런 상황인데 오늘도 만약에 IT 업종이 또 빠지잖아요. 이거는 일단 밸류 부담이 너무 커진 거에 따른 부담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본격적인 하락을 야기시킨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가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네. 것 그러니까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특히 언택트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하락이 멈추는지 아닌지 요거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